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 35분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울산의 한 공장.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작업장 안에서 비상신호가 작동했습니다. 작업을 데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내려가니까 손가락 질을 하더라고요. 막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서둘러 밖으로 나오던 박 씨의 눈에 띈 건 지상 4.1m 높이의 난간에 누군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이자 친구였던 정범식 씨였습니다. 즉시 줄을 끊고 안전관리팀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아, 119인가요? 예. 그 중부만 해서 안전환경부 끼고 우회전 하시면 예. 네, 거기 장소고요. 예. 친구 내용은 목에 전기줄로 감겨 있다. 사람이요? 예. 근처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정범식 씨의 죽음에 사고나 타살의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애들 두고 저를 두고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지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정적이고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살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사람도 아니라는 남편의 죽음. 아내는 그 진실을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어, 죄송해요. 아닙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안 밝히면 평생 저희 애들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저 역시도 힘들고 저희 남편 온 식구가 다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아빠의 억울함을 저는 꼭 밝히고 싶었어요.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2공장 13번 셀 고 정범식 씨가 일했던 작업장을 재현했습니다. 이 뒤쪽이 작업장이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한 임시 구조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어호스라고 불리는 이 줄에 목이 감긴 채 정범식 씨는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까지 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자살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정 씨의 죽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조선소 일을 한 12년을 했어요. 12년을 하면서 완전 베테랑이에요. 웬만한 조선업계에 이제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 정도로 일을 엄청 잘했어요. 철판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구조물을 블록이라 부릅니다. 배의 몸체에 해당하는 이 블록을 이어붙이면 하나의 대형 선박이 완성됩니다. 정범식 씨는 이 블록 안으로 직접 들어가 녹을 제거하는 샌딩공이었습니다. 정범식 씨는 선행 도장부에서 이제 블라스팅 작업을 했는데 이게 샌딩 작업인데 그게 배에 녹슨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슨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를 엄청난 압력으로 쏴가지고 그 녹슨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샌딩 작업 중인 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미세한 가루를 이용해 금속 제품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샌드 블라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작업할 때는 안전복과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게 송기 마스크. 아, 이게 어떤 네. 이게 이제 일단 얼굴 자체를 다 보호하고 그리고 안쪽에서 공기가 정화된 공기가 들어와요. 아, 공기가 어느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이로 해갖고. 아, 이로 네. 해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돼요. 샌드 블라스팅은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모래나 쇳가루를 금속 표면에 분사하면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압력이 워낙 강해 쇳가루가 사방으로 튀기도 합니다. 정범식 씨가 일한 선행 도장부 이 공장. 블록 내부는 좁고 어두운 데다 송기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그가 왜 작업장 밖에서 사망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울산 동부경찰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언론에 나와 직접 사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는 그 인위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라든가 목에 이제 두 번 에어호스가 감긴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고로 우연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돌아가신 분께서 스스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사망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범식 씨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결정적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매듭이었습니다. 동료의 에어호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정범식 씨가 동료에게 연결된 호스로 난간에 매듭을 만들어 고정시킨 다음 그 호스로 목을 감고 뛰어내렸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정 씨의 목을 감고 있던 호스를 직접 잘라낸 박 씨의 얘긴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르러 올라갔을 때는 매듭을 봤을 때 매듭 자체는 없었어요. 아, 매듭? 그냥 매듭은 없었고 그냥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딱 자르면 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줄이. 당시 작업 현장에서 쓰던 에어 호스입니다. 전등을 켤 수 있는 전선과 공기가 나오는 호스가 한 가닥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쓰시는 에어호스인데 이게 네. 그 현장에 직접 가져오신 거군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딱딱한 상태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업자들은 쇳가루가 나오는 샌딩 호스와 공기가 나오는 에어호스 이 두 개를 가져와 구조물 위 난간에 걸쳐놓거나 말아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 호스로 매듭을 만들고 목에 감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경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PD수첩은 작업 현장을 직접 재현했습니다. 사망 직후 촬영했다는 현장 사진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도 만들었습니다. 검증을 위해 경찰 출신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매듭 끝은 시신 발견 직후 칼로 잘라낸 것입니다. 잘리기 전 모습을 가정하면 한 개의 긴 호스가 난간 사이로 들어가 기둥을 감싼 다음 난간 밖으로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들어갔다가 현장 사진 속 매듭과 똑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둥을 감싸려는 순간 한 가닥으로 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네. 밑으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야만 기둥을 지날 수 있습니다. 사진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한 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자르지 않으면은 이게 두 줄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끝은 항상 이형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양쪽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현장 사진과 같은 매듭이 되려면 호스를 잘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기둥을 감고 난간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매듭은 정범식 씨가 만들 수 없는 매듭입니다. 오히려 사망 이후 매듭 자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작업자에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급을 하는 통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묶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목을 두 번 정도 감아서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죠.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묶는 형태가 있다라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매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수사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자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의 근거로 정 씨와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카드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정범식 씨에게 심리적인 문제까지 있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우선 내용이 뭐 이제 빚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부부의 갈등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만 얘기하고 부부 싸움 하다 보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자로 뭐 안 좋은 소리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중간에 뭐 아유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냥 그런 미안하다 이런 중간의 내용들은 싹 빼고 그냥 안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것만 딱 출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경찰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중에는 다정하고 애틋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알고도 증거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증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권한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나 편향되게 증거에 대한 평가나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자살의 증거는 정신과 소견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단을 내렸던 의사는 면담 당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가는 정범식 씨의 경우는 자살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처증이 심하다 이런 편집증이 있는 경우들은 오히려 아내를 계속 감시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지 아내와 떨어져서 작업장에 본인이 있는다든지 뭐 미안하다라고 해서 또 문자를 한다든지 이 정도의 병식과 이 정도의 본인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 망상이 이분에게 현실을 상당히 많이 왜곡시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경찰 조사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카드 대금 연체 기록이 있었지만 사망 전 연체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카드 빚도 일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상환을 했고 그거 보험료도 미납해봐야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5만 원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자살이라고 이거를 딱 단정 지어놓고 모든 거를 거기에다가 다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건 같아요. 스스로 난간에 묶었을 거라는 매듭 그리고 가정불화를 상징하는 통신기록 등을 자살 증거라며 경찰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서도 경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자살인지 혹은 사고사인지 감별하여 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섣부르게 자살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이유는 미궁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날 그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방진 마스크. 양쪽 필터가 모두 훼손됐고 가운데 코 부분의 플라스틱에서 일부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정범식 씨가 사망 당시 착용했던 마스크였습니다. 그날은 정범식 씨가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지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료였던 박 씨는 당시 정범식 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10시 타임에 치료 나와가지고도 이제 목구멍이 이제 그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구멍이 잘 안 되면은 그냥 지금 있으니까 교체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 타임 더 쳐보고 이제 그때도 안 되면은 이제 갈겠다. 정 씨의 샌딩 호스의 리모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10분 전쯤엔 난간 주변에서 방진 마스크만 쓴 정범식 씨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성인 마스크를 벗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러면 자기 기계가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되니까 글도 안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작업장을 벗어난 이후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서는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부터 목 주변까지 새까맣게 묻은 가루. 바로 샌딩 작업에 사용되는 쇳가루입니다. 이 쇳가루는 샌딩 호수에서 강한 압력으로 분사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쇳가루가 가슴과 목에 묻게 된 걸까? 부검의는 작업 현장에서 떠다니는 쇳가루가 묻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때 샌딩공이었던 정태성 씨는 정범식 씨의 조카이자 현대중공업에서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이자 직접 심폐소생술도 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랬었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게 그렇게 날라왔다는 거는 그게 공중의 호수가 분사가 됐다는 거예요. 몸쪽으로. 그대로 그냥 나오는데 그렇게 묻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눕히는 과정에서도 절대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뭐 앞으로 뭐 엎어져가지고 저희가 뒤로 다시 뭐 굴리고 이랬다면은 모르겠는데 예 딱 누웠거든요. 딱 누우셨거든요. 동료들과는 달리 경찰은 심폐소생술 때 묻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살펴본 법의학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묻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목과 너무 가깝고 사큰, 즉 끈자국을 목에 감겨져 있던 끈자국을 떼놓고 보면 그 문양이 그대로 안쪽에 끈자국 모양으로 남아있는 게 가슴 부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망한 후에 생긴 게 아니라 사망 전에 문양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목 부위가 있었고 법의학자가 주목한 것은 눈 안쪽에 있는 다수의 쇳가루였습니다. 이 쇳가루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작은 것들이 까만 반점들이 있고 물론 일부는 목매밀 때 발생하는 그런 눈꺼풀 결막의 출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거나 이런 출혈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결막의 출혈이 조금 더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 그리고 주변부에 이런 쇳조각이 있다라는 걸 종합해 보면 1차 사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에 쇳가루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찢어진 방진 마스크, 가슴과 목, 눈에서 발견된 쇳가루. 사망 전 1차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샌딩 작업 도중 현장에서 다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겁나는 게 너무 압이 세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그냥 쏘는 게 못했거든요. 그러더니 너무 아파서 진짜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잠시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번 싹 맞으면 약간 솜이나 뭐 그런 건 그냥 싹 다 날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싹
다 벗겨졌다는 건 그래트는 무조건 맞은 거죠. 호스로. 작업용 샌딩 호수의 압력은 소방 호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네킹에 직접 분사해 본 결과 그 충격으로 방진 마스크도 훼손됐습니다. 동료들도 사고 가능성을 줄곧 제기했습니다. 족장 사이로 이제 그 족장이 있으니까 족장 사이로 이제 기어 나오면서 엎드린 자세에서 기어 나오면서 이제 맞은 것 같다고. 다른 누군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맞은 것 같다고. 얼굴과 눈에 쇳가루를 맞은 정범식 씨가 그 충격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어 있는 이 공간으로 추락하신 것으로. 난간에는 작업용 호스들이 제각각 걸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차 사고로 힘든 상황에서 호스를 피해가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 난간이 설치된 그 아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시려다가 그 과정에서 그 바닥에 좀 깔려져 있었던 에어호스가 어떤 과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의 몸에 한두 번 정도 걸리게 됐고 난간에 비어있던 그 공간에서 실족하신 것이 아닌가.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고사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정 씨의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게다가 1차 사고를 정범식 씨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분사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한 5초 이상은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초 이상 만약에 자기 몸을 쏘잖아요. 살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뼈도 깎였죠. 철판도 뚫리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뭐 자살을 할 사람이었다면 그냥 목만 매달지 왜 그 그리트를 왜 얼굴에 쏩니까? 얼굴에 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뭐 경찰청 수석 과장님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 사람이 죽으려면 뭐 접시물에도 뭐 코 박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도 제가 믿었던 그거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고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과 국회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경찰청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8월 행정소송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죽음을 사고사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5년 4개월이 걸린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자살이라고 종결이 나도 그냥 제가 손 놓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어떻게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못 살아갔을 것 같아요. 왜 가정사로 인해서 저 때문에 남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며 애들이며 그런 게 얼마나 큰 상처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을 위해서 그것밖에 그게밖에 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동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는 그게 7년 전인데 10년이 따면 스크린자예요. 네. 그 당시 그 수사 일부 담당한 사람한테 이런 걸 저런 걸 다 이야기하면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으신가요? 변함 없죠. 수사 책임자였던 수사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유족 측하고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 간에 이제 산재에 관한 그 소송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행정적인 소송이니까. 예. 제가 뭐 언급할 만한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살로 종결한 경찰 수사 결과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역시 정 씨의 자살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딱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오자마자 이제 막 이제 무게관계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자살이네 바로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경찰 측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조선소 특성상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첫날부터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소문이 이제 중공 자체에 이제 다 퍼졌었어요. 이게 회사에서는 솔직히 산재하는 게 타격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거 막으려고 산재를 안 하려고 자살이라고 몰아간다. 선박 수주 세계 1위 현대중공업. 정범식 씨가 사망한 2014년 한 해 동안 무려 10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정 씨는 그중 유일하게 목격자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정범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은폐하려고 한 욕구가 이제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살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살의 징후가 있으면 자살로 몰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삼촌의 사망 이후 태성 씨는 샌딩공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현대중공업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친구 같은 삼촌이었어요. 같이 우리 오래 하자고 여기서 있을 때까지는 오래 하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갈 수가 없죠. 그런 사고를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바로 공장은 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잘 돌아갔던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주말 되면 진짜 문 열고 문 소리 나면 아빠 오는 것 같다 막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가 문 열고 꼭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가죽 자켓에 모자를 잘 쓰고 다녔거든요. 모자를 딱 쓰고 셀카를 딱 찍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나 봐요. 그래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됐어요. 잠깐만. 제가 애들 얘기만 하면